네, 이렇게 북핵 문제를 풀어갈 한반도 대화 국면에서 중국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많아졌습니다. 일단 정부는 내일 북한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 들을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날짜도 내일 정해질 걸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정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격적인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정부는 이어질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도 긍정적일 거라는 짧은 논평을 내놨습니다. 북중 관계 개선 발전이 비핵화와 평화 정착 등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회담 결과를 직접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청와대는 먼저 내일 방한하는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으로부터 중국의 설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정의용 안보실장과 회담에 이은 만찬을 하고 모레는 문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특별 대표 자격으로 방한을 할 예정이고요.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자세히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또 내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자연스레 북측 설명도 들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내일 회담에선 다음 달 말로 합의된 남북 정상회담 날짜도 확정될 걸로 예상됩니다. 우리 측은 4월 26일이나 27일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전격적인 북중회담으로 변수가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크게 보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과정에서 혹시 모를 중국발 불안 요인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